우리 몸에 좋은 음식, 남에게 복을 주는 음식, 복을 드리는 음식을 하고 있잖아요. 아, 인생에서는 고마운 복이죠. 역경의 시간도 견디고 지나면 약이 된다는 것을. 주인장은 독성을 거르면 복이 되는 복어를 통해 배웠습니다. 복국 한 그릇에는 몸이 닳도록 일하는 거 말고는 자식들에게 사랑을 전할 방법을 몰랐던 주인장의 세월이 담겨 있지요. 우리 자녀분들, 우리 어머니 이렇게 고생하신 거 다 알아요? 지도 늙어보면 알겠죠 뭐. 강한 모성애로 자식들을 먹이고 입힌 어머니의 삶이 담긴 한 그릇. 인생 노포 12번째 이야기입니다. 시나리오가 딱 그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아. 복집으로. 와. 그대로인데요, 진짜. 진짜 완전히 그 옛날하고 똑같고. 네. 좀 달라진 건 좀 많이 없어진 것들. 아. 옛날 더 많았어. 그 훨씬, 네, 훨씬 네. 많고. 그리고 복집복집하고. 새벽까지 했죠. 아침까지 했죠. 아침까지. 해 뜨는 거 보고. 아니 그러니까 이 마산에서 술 먹으면 무조건 이 거리에서 끝을. 그렇죠. 마지막에 이제 늦게 끝나고 나면은, 네, 여기 와서 속 풀고 들어간다. 네. 집에 생각했는데 속 풀다 보니까 또 마시고 아침까지 마시고. 아, 엄청 이재원 대표 셰프님 엄청 자주 오셨겠네요. 자주 왔죠. 네, 여기 거의 뭐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하게 되죠. 거의 매일. 그러니까 이제 모임들을 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창원역이 창동 오동동 근처에 다 술집들이 모여 있고 거기서 먹고. 놀다가 마지막 항상 종착역은 이 복국 골목. 아 그러네. 이 큰 길 건너편 저쪽은 다 온통 술집들. 아구찜 거리도 있고 통술집도 있고. 뭐 있고. 먹고 나면은 이 술을 먹고 나중에 배가 고파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속도 쓰리고 그러니까, 네, 새벽에 와가지고 한잔 먹고, 네, 그러고 이제 들어간다고 해놓고는 하면서 한 병 또 마시고. 또 마시고. 진짜 여기는 오면 옛날에 이제 지금은 이렇게 돼 있지만 옛날에는 좌식으로 다 이렇게 앉아서, 네, 사니까, 네, 손님들이 막 진짜 여기는 잘하는 사람, 술집에 잘하는 사람도 많고 완전 최고였어요 진짜. 여기는 어떤 특정 집이 노포다 아니다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거리 전체가. 네. 기본적으로 여기가 뭐 1, 20년 된 집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오래된 집도 있고, 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평준화된 정도의 퀄리티가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가 참 그 안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서 어설프게 장사했다가는 뭐 못 견디는 거니까. 정말 퀄리티 좋고 음식 솜씨 좋으신 가게들만 살아남은 거죠. 나머지는 다 도태돼버리고. 이게 그 이 해장국 문화가 굉장히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해장국집이 흥할라 그러면 술집이 많아야 되고. 그렇죠. 술집이 많다는 것은 그 지역이 먹고 살만 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밟아가니까 사실 마산이 굉장히 그 조선시대에는 조창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모든, 네, 물자들이 여기에 몰려 모여가지고 이제 배를 통해가지고 서울 마포로 가는. 그렇죠.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풍요로운 도시였죠. 네. 딱히 농사 짓고 이런 건 아니더라고. 네, 네. 그 여기가 그 수출 자유지역하고 그다음에 또 부산도 가깝고. 네. 그러니까 마산 세관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입된 물질도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도 많고 그 식물물에 대해서, 네, 좀 더 빨리 받아들이고. 네.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 돈이 풀리니까 결국에는 술집들이 그렇죠. 흥하게 되고 그 술집들은 결국 그 술집에 갔던 손님들은 마지막은 다 여기서 여기 복국집에서 마무리를 하고. 오랜 세월 마산 술꾼들의 해장을 책임져온 보고가 들어올 시간. 부산과 제주, 고성에 이르기까지 국내산과 자연산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여성만이 이 집 문턱을 넘을 수 있답니다. 이거는 왜 맛있던데?
어, 예, 들어온 복 뭐예요, 이거? 어떤 복이에요? 자연산 참복. 참복. 어때요? 상태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예. 제주에서 올라왔으니까. 어디서 왔다고요? 제주도. 제주도에서?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을 봐야 좀 신선하다, 뭐 이런 걸 좀 알 수 있어요? 눈. 눈이 깨끗해야 돼요. 26세 시집와 돼지 잔반 나르는 일만 10여 년. 일 잘한다 소리를 최고의 칭찬으로 여기며 악착같이 살아온 그녀가 보고와 인연을 맺은 건 30년 전이었습니다. 애들 키우려면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신문을 봤는데 신문에 복집인데 이래 사람을 구한다고 나와 있더라고. 근데 3시에서 9시에서 3시까지 시간이 좋잖아요. 애 학교 보내놓고 애 학교 오기 전에 퇴근이 되니까. 그래서 그 집이 취직을 했어. 그래서 젊은 세대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오케이 그 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고 이제 다녔지. 한 2년을 넘어 집에 그러고 다녔죠. 두 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두툼한 옷 한 벌 더 지어주고 싶어 시작한 보고 인생. 지금은 솜씨 좋기로 정평이 났지만 그 시작은 쉽지 않았죠. 알려주진 않죠. 어깨너머로 배워야지. 우린 주부니까 반찬 것들은 할 수 있잖아요. 네. 복 따고 하는 거는 이제 어깨너머 비워가지고 또 나만의 이제 따는 방식도 틀리고 거기서 비운 것보다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잘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참고로 이재훈 셰프님과 저는 오늘 이 복국을 맛있게 먹기 위해 가지고 몸을 만들어 왔어요. 복국을 충분히 복국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몸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 몇 시까지 마셨죠? 3시인가? 이게 이 방송을 위해서 진짜 별로 술을 좋아하지 않는데 네. 굳이 이렇게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네. 몸이 건조한 상태에서는 복국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복국에 젖기 위해서는 몸이 적절히 젖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장님. 예. 아니 저 여기 진짜 사장님 혼자서 운영하십니까? 네. 아, 혼자서 다 되십니까? 네. 이야, 대단하시다. 그러면 복 자격증 있으세요? 예. 복 조리사 자격증? 예. 언제 따셨습니까? 97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26년쯤 전이네. 그렇죠. 예. 그걸 사실 다 내가 이게 어렵죠? 어렵습니다. 근데 실기도 있고 그 필기도 있고. 예. 근데 필기는 많이 어렵진 않아요. 어느 정도 하는데 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복 조리사 자격증이 합격률이 낮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30% 합격률. 그러니까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사장님 한 번에 되셨어요? 아니요. 몇 살? 세 번. 삼수하셨네. 그래도 대단하시다. 그러죠. 와.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때? 뭐 종류가 많아가지고. 종류 많아가지고 얼큰한 거 드시려면 매운탕이고요. 질이 아닙니까? 아유, 요거는 근데 냄새가. 매운탕 냄새. 예, 이 집은 딱딱부터 냄새가 팍 오는데 매운탕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매운탕 한번 드셔보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복은 뭘로 합니까, 오늘은? 참복을 해드릴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그 작가님 멘트가 오늘처럼 절실하게. 전 이 집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지금 서로 이제 복국집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덩치를 키우잖아요. 그렇죠. 규모를 키워가는데 여기는 딱 이 규모 유지하고 그렇죠. 사장님 혼자서 운영하고 그러니까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장도 봐야 되고 손질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정도 규모가 지금 상이 몇 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관리하기 쉽지가 않죠. 뭐랄까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카메라 안 찍을래? 안 찍을래요? 아쉬움이에요? 아니면
서로? 아니 뭐 서름도 그런 것도 없고 주어진 임무니까 한 거지. 밤낮 없이 살아온 날들.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던 진경 씨는 고생이라는 방법으로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왜 공부를 안 했냐면 옛날에 육성 애비가 있었어. 그 애비 안 온다고 선생님이 오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안 갔어. 그제로 공부 끝이야. 근데 그는 몸 비운 거 별로 신경 안 쓴다. 안 써도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거지. 왜 아픈 기억은 세월이 갈수록 선명해지는지. 못 배운 한은 그녀에게 꿈이란 게 생겼을 때도 발목을 잡더랍니다. 요리 학원에 갔는데 요리 학원 선생이 가정 시간에 다 배웠죠. 같이 나가는데 나는 안 배웠잖아. 아, 숨 막힌다 이거. 문제만 계속 읽었어. 그러니까 세 번에 합격한 거야 필기를. 그 요리 그 비우면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아이 진짜 똥대도 모아놓고 세대 울고 이제. 두 아들은 이런 서름 모르고 살아야 했기에 손발이 닳도록 일해서 하나라도 더 가르쳤죠. 얘네들만큼은 편한 일하고 편하게 먹고 살아라고 힘들어도 그렇게 키운 거야 내가.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 시간만 있으면 시골에 가서 일 시키라고 데리고 내려오라는데 그거 왜 부모의 일을 물려주려고 이런 거야. 우리 자녀분들 우리 어머니 이렇게 고생하신 거 다 알아요? 하, 지도 늙어보면 알겠죠 뭐. 어머니의 이름으로 살아온 시간. 한때는 잠도 사치라 여기며 새벽부터 밤늦도록 복국을 끓였답니다. 그때는 젊어서 그렇게 몰랐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포가 나는데 그때는 뭐 잠을 짬짬이 자고 이래 해도 괜찮았어요. 악자까지 한 게 아니고 주어진 임무니까 한 거지. 좋아서 했고 그 뭐 장사라고 처음 이렇게 했는데 그만큼 손님이 그때는 많았어요. 진짜 밤새도록 손님이 많았거든요. 재밌었어요. 아니 후회는 없어요. 복을 하기로 잘했고 비우기도 잘했고 지금은 막 욕심 안 부리고 몸이 따라지면 그냥 편하게 해요. 여기서 다른 거 했으면 벌써 문 닫았죠. 복으니까 살아가는 거죠. 사장님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물 조금 낮추시고요. 예. 네. 야채부터 먼저 지금 드시면 맛있어요. 그지. 미나리하고는 먹을 때. 예예. 먼저 드시고 고기는 나중에 드시면 더 맛있고. 이거 2인분입니까 이게? 아니, 예. 이게. 특별히 많이 드렸어요. 와 진짜 이거 엄마들이 한 4인분 돼요. 그러니까. 와. 이 집은 기분 따라 먹는 거지. 기분 따라. 사장님 기분 안 좋은 날 안 와야 되겠네. 어 기분 좋은 날 와야 되겠네. 그죠? 두 분 여기 엄청 단골이신가 보네.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기 다니신? 15년. 와, 15년. 아우, 침 돈다. 침 돈다. 아, 일단 미나리. 일단 미나리가 빨아들인 육수가 심상치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술 먹고 나면 이제 미나리 같은 거 먹어주면 이제 피도 맑게 해준다 그러고 당연히 콩나물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와, 이 국물 한번 저희가 맑은 탕 먹을 때도 그 약간 식초를 넣어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선국에 초가 약간 들어가면은 그 국물이 뽀얗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짭짤한 듯한 이 국물이 아주 매력적으로 바뀌죠. 이거 장난 아닌데. 와. 와, 이거. 정신이 붙들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은혜로운 액체입니다. 성수라고 해요, 성수. 와, 성수다, 진짜. 와. 입안에 술이, 입안에 술이 나오고 있다니까, 지금. 와. 어, 진짜 국물. 일단 이게 그 이 정도면은 음식이 아니고 의약품이에요. 아니 세상에 어떤 숙취의 주제도 20분 만에 이렇게 사람을 살리 먹기 힘들거든요. 그 의약품, 전문 의약품으로 봐야 됩니다. 보통 이런 집을 우리가 이제 술꾼들이 하는 얘기가 기어 왔다가 걸어서 나가죠. 나가죠. 예. 그러니까 보통은 이걸 저기 네. 초를 안 치고 그건 네. 이제 초를 주면서. 각자의 기호에 맞게 그렇죠. 넣어 먹으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미 딱 그 그때서 나오니까 산도를 맞춰가지고 딱 나오시는데 기가 막힌데 이거 처음에 그렇게 끓였어 우리도 마지막에 식초를 해줬는데 뒤에 한 1년 2년 있다가 끓였는데 밥물을 누가 왔어 세 분이 아줌마 이거 식초 어떻게 볶고 어떻게 끓이냐 묻는 거야. 그래 요리를 끓인다니까 이렇게 끓이지 마시고 식초를 같이 넣어서 고기하고 같이 열 때 같이 넣어서 끓이래. 물에 그것도 사과식초 알려주더라고 사과식초. 그 식초를 넣어서 끓이면 고기하고 사과식초하고 그리 궁합이 좋대. 그래서 그질로부터는 내가 넣어서 끓이는 거예요. 진짜 보고 살이 죽인다. 이 복이 사실은 저희가 어릴 때 막 다니고 하는 집들 네. 밀복, 까치복, 냉동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하고는 완전히 이게 뭐랄까 차원이 다르네요. 네. 야 정말 이게 눌러보니까 쑥쑥 들어가요. 네. 이만큼 부드러워 지금. 원래 복 그 냉동복이나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거든요. 땡땡합니다. 네. 들어 색깔도 안 이렇고 약간 거무죽죽가 되더라. 오, 와, 조기 같다. 조기 왜 이렇게 부드러워? 그러니까 부드럽고 그 적당히 탄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기나 이런 살들은 부드럽기만 한데 얘는 부드러운데 탄력이 있으니까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게 제가 정말 전국의 유명한 곡국집들은 거의 다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데 이 집이 없었다. 이 집이 없었다라는 것은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난 아직 갈 길이 멀다. 와. 강호에는 은둔 고수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와 단골의 수준을 보면 그 음식점의 수준을 알 수 있는데 저 두 분 딱 드시고 완벽하게 정리하고 계시는데 야 정말 훌륭하십니다 진짜 와 이 집에 또 마무리로 나오는 물이 또 심상찮다고 하던데 아 그렇습니까? 네. 어. 한 잔을 먹고 이제 아니 물이 물이지 뭐 물이 물이지 맞아 물이 물이 무슨 물을 주신다고 네. 그러게 식당을 하려는데 무슨 차를 주면 되겠냐 그러니까 칡차 갈근 차 칡 말린 게 갈근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내주면 시원하게 달에 놨다 시원하게 내주면 맛있다 그러던 궁합이 맞대요 칡만 너가 끓이니까 너무 쓰다고 안 먹는 사람은 안 먹더라고 그 이제 감초를 몇 개 넣으니까 맛있다 그래요. 영어 비법이다 보다도 우리 집을 기억하기 위해서 처음 온 사장님이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아니 이게 사장님은 천사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종교인분들 시작하시면 거의 말이 하세요. 이렇게 성수를 아낌없이 이렇게. 진짜 천국 가시겠다. 장사 잘 되겠다 이제.
오, 조금 있어 보이죠? 한 10초 있으면 단맛이. 단맛이. 감초도. 아니 근데 칡 자체가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이만한 통에다가 칡을 이만큼 엮고 먹는 거예요. 그 저희가 그 먹는 숙취해소제 중에서 땡땡 808 있죠. 예, 예, 예. 거기에 주성분 중 하나가 갈근이. 그렇지. 예. 이 집 위험한 집이네. 진짜 위험한 집인데? 사람은 찍이다 살렸다 찍이다 살렸다. 그러니까 지었다. 하나 더 드시면 안 됩니까? 사장님. 야단 맞을 것 같은데. 내면 꺼내면 돼. 아 꺼내면 된다고요? 저리 귀한 거를 그냥 막 센트로 그냥. 아, 얼마든지 그래야 맛있을 때. 이야. 이건 팔아야 되겠는데. 살짝 떨고 가는 분들도 계셔.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그냥 팔모. 술 드시고 온 분들은. 맞아. 어젯밤에 술 잡수고 오신 분들은 야. 살짝 한 병 갖고. 그럴 것 같아. 그리고 진짜 얌체들은 그 이 텀블러 같은 걸 갖고 다니거든. 그렇죠. 그냥 부어가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잡수러 올 때는 빈병 들고 맞아, 맞아. 잘 먹었다 타고 자주하고 저거 아래끼 낚시 가가지고 59짜리 딱 10마리 잡았는데 예 감성동을 예 감성이 예. 아 또 그 냉장고에 해가 맛있는데 이게 더 맛있어 사실은 6마리 한 거 아니고 진짜? 예 맛있어 이 분위기 너무 좋다 아무도 방송을 의식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나 카메라가 5개 꽂혔는데 손님들이 영상만 놓고 볼 때는 이게 촬영이 아니고 이 다 보조 출연자분들 같아요. 막 깜빡이 없이 막 들어오는데. 와 진짜 사랑방 같다. 맛의 진심인 화통한 마산 아지매와 그녀의 음식을 사랑하는 손님들이 지켜나가는 노포. 이곳은 언제 가도 변치 않는 추억의 단골집, 정이 넘치는 사랑방입니다. 여기 떠나도 한 번씩 여기 내려오면 이 생각이 나서 온다고 오는 손님이 있어. 이사를 가도 서울로 가도 이 집 음식이 생각이 나서 오는 손님. 출장을 와도 여기 한 번 왔다 갔는데 기억이 나서 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유, 뭐 내 음식이 맛있다고 오는 손님이 고맙죠. 다른 게 뭐 음식하는 사람 뭐 내 음식은 맛있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진짜 카메라 꺼 보십시오. 끝. 목장 어제 시작 마무리.